부모 일찍 돌아가신 분인, 아버지. 그치? 왜냐면 한이 많으시대. 내 얼굴이 똑같아, 아버지. 아버지하고요? 근데 원래 선산을 누가 관리를 했어요? 큰 집의 형. 근데 왜 지금 그게 없대, 자꾸? 제대로 안 한대. 그래도 큰 집의 형이 그 장손이 응. 자주 찾아뵙고 하는데, 응. 저는 뭐 자주 못 가지만. 그리고 선산에 자주 안 가시지. 저 자주 못 갔어요. 응. 안간 거죠. 못간못게 가. 응. 아니겠죠. 그리고 인생에 한번 실패한 적 있어? 실패는 뭐 제가 하던 사업 응. 뭐 작은 거지만 응. 뭐 그냥 다 날렸어. 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몰라, 빈손이래, 솔직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 좀 버려라, 이제 그래. 강해. 그래요? 그남 생각하지 말고 이제 네. 나만 보자, 그래. 그리고 원래 우리 같은 기운이 많아, 아빠가. 근데 산천에는 많이 다녀, 이렇게. 인사로. 여기 이런데요? 응. 많이는 아니고 최근에 응.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많이 믿었어야 돼. 그리고 산신을 많이 위했어야 돼. 그래야지 돈이 따라와. 응? 그리고 원래는 나는 사주팔자가 빈손이야. 스님 사주란 말이야. 응? 그래서 그래서 돈이 없나 봐요, 없어. 근데 아빠도 보면 막 내가 누굴 속이지를 못해. 그거 맞습니다. 응? 그리고 여복이 없어, 사주. 우리 처가 참 잘하는데, 응. 저한테. 아빠한테는 잘하는데, 내가 잘해. 내가 처한테 어쨌든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잖아. 연이라는 게 있잖아. 응? 근데 그게 자꾸 삐그덕거려. 와이프는 또 신인 사주가 많아. 다 참고 눌렀단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 처가요. 맞을 거예요. 응? 아빠는 내가 어째 보면은 아빠가 와이프한테, 못할 짓을 많이 한 거야. 말투든, 결정권은 아빠가 항상 해놓고 통보식이었대. 그런 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응? 그래서, 그리고 올해 또뭘 하고 싶은 게 있어, 계획이? 계획이 이제 지금 하는 일다 그만두고 응. 뭐 이제 나이도 뭐60 됐으니까요. 택시나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마지막 직업으로. 마지막, 예. 택시를 했. 이거는 할수 있는데 아빠 허리 안 좋거든. 뭐 평소에는 몰라도 뭐 응. 등산이라든가 이런 거 오래 서 있다든가 그러면 응.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오래 앉아 있어야 되잖아, 택시는. 그렇죠. 자꾸 무리 갈까 봐. 왜냐면 신경이 이렇게 세 마디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조금 뭘 무리하면 여기 통증이 가. 뭐 선천적으로 응. 사진을 찍어봐도 맞아,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래. 맞대요. 응? 그래서 이거는 내가 평생 갖고 가야 될 거야. 이게 근데, 원래, 이게 산의 벌이 아빠네. 이게 산신벌이란 말이야. 허리를 친다는 거는, 내가, 산신에 내가 제가, 우리 집안에 제가 많은 거야. 자손을 치는 거야, 딱. 그래서 아빠네는 내가 산신을 잘 위하고 조상을 잘 받들어야 돼, 아빠가. 그래야지 내가 복이 있어. 그리고 올해 뭔가 움직이고 싶으면 4월이 넘어가야 돼, 음력 4월이. 응? 그래야지 운기가 좀씩 들어와. 응? 그러니까 음력 4월. 근데 몰라. 아빠가 택시를 한다는데 자꾸 허리 무리 간다, 그러니까 또 아빠 일을 하기 시작하면 아빠 또 무식하게 한단 말이야, 일을. 응?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해도는 되는데 좀 무리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 응? 그래서, 왜냐면 사주가 내가 있잖아. 스님 사주는 떠돌이 사주야. 그러니까 내가 한 곳에 정착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사주가. 가능은 해. 응? 그래서 움직일 때내몸 관리 잘하고. 움직여야지 큰 탈이 없어. 그리고 아빠는 대장 검사 좀 해요. 그래요. 응? 왜냐면 속이 별로 위장은 안 좋아. 괜찮다고 나오는데. 이 속이 어쩔 때이 답답할 때 없어. 있어요. 응? 그래서 몰라. 이거는 대장보단 체장 안쪽이 더 문제될 수 있어. 응? 그러니까 그런 거좀 관리 좀 하시는 게 아빠한테 좋아. 그리고 왼쪽 어깨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게
어쩔 때안 저래요, 이렇게 다리? 뭐 이렇게 왼쪽이요? 그래서 이거는 자, 우리가 볼 때, 아빠네 보면, 아빠 쪽, 친가 쪽. 그리고 젊은 분두분 돌아가신 분 없어? 응. 아빠 동기가 한분또 들어오는데. 제 형제는 언제? 아빠, 본인 아빠 동기가. 아버지가 또 왔다고 했잖아, 아까. 응. 동기가 하나도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단 말이야. 동기간이면 삼촌뻘이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뻘. 모르지. 그쪽은 일찍 돌아가신 분이 안 계시고요. 응.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죠. 43세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셨죠. 아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잘 해놔야지, 그래야지 집안이 편안한 거예요. 응? 그리고 음력 2월달, 7월달에는 어디 남의 상가집 가지 마요. 2월, 7월이요? 음력 2월달, 7월달. 예. 그리고 아빠는 사주에 꽁돈이 없어. 응? 내가 이게 개미사주라고 그러거든. 일한 만큼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자꾸 터. 응? 그러니까 아빠도 보면 열심히는 살았는데, 응, 중간중간에 내가 조금 욕심 부려다 자꾸 틀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뒷심이 약하니까 어때? 뒤가 다 약해서 망해버려. 뒷심이 약해요, 제가. 응. 그래서 이런 게 나를 받쳐줄 뭔가 기운이 없다는 거야. 빨리 포기를 잘해요, 제가.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사주가 좋아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상이 받들어줘야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집은 산신에다 위해 잘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용신에다 빌어야 되잖아. 그 집안마다 줄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빠 봤을 때 산신 줄이 세단 말이야. 그래서 산천을 빌고 산신 영육제 자꾸 빌어서 뭔가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아빠네 집안이 말년에, 지금은 큰돈 벌 생각은 못해, 솔직한 얘기로. 응? 유지해서 내가 내 식구들 먹여 살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만족해라 그래. 그래야지 아빠한테 괜찮은 거야. 네. 근데 큰애가 몇 살이야? 27이요. 응? 근데 얘 마음이 이렇게 자꾸 떠 있어. 그래요. 응? 얘 착하단 말이야. 굉장히 착해요. 응. 근데 속을 감춰. 그리고 제 엄마하고는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 그래도. 자기 거는 감춰.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요. 애가. 의젓해요. 응. 접어도 더 의젓해요, 제 딸이. 걔는 그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싫고, 남한테 뭘 이득 받는 것도 싫고. 근데 아쉬운 건좀 공부 좀좀더 해서 뭔가 좀 받쳐줬으면 지 삶이 좀더 낫지 않았나. 그래요. 그게 조금 아쉬워. 응? 왜냐면 아빠가 큰애한테는 못 해준 게 많거든. 못 느껴? 아빠 말대로 아빠가 더 어려, 큰애보다. 저보다 의젓해요. 네, 제가 항상 느끼는 겁니다. 응. 그래서 걔 보면 약간 겉보면은 밝고 남한테 잘하고 움직이는데 속내를 다 드러내지 않고, 왜, 부모 생각하고 주변 생각하고. 그게 되게 많거든. 그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다독으로 주면 좋은 예. 거예요. 응? 그래야지 걔가 만인 앞에, 걔는 지 운으로 많이 펼쳐 나가야 되거든. 응? 그리고 사람이 지금도 그 만난 사람 없대? 있어요. 학교 다닐 응. 때, 저, 착하긴 해, 남자친구가. 착해요. 그 응? 친구도, 예. 응. 근데 둘이 보면은 큰 탈은 없는데, 뭐라 그러냐, 남자가 조금 어떻게 해봐요? 좀 진취적이어야 되거든. 착한 게 좋아요? 아니면 생활력이 좋아서 진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게 좋아? 후자가 낫죠. 응? 근데 보면은 뒷배경이 좋지는 않아. 둘이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걸 봐도, 응. 우리 딸아이가 헐라요. 리더하고 응. 그러면 어때? 여자 팔자 리더이다 보면. 아빠도 착하잖아. 글쎄 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힘들어, 여자가. 여자가 아프시려면 힘든 거야. 이끌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둘은 착해도 좋은데
딸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딸도 기대해야 되잖아. 기댈 네. 수가 없어 그 남자한테. 네. 근데 딸은 하나면 그 사람만 봐. 근데 그 남자애도 굉장히 그 제 딸아이를 우위해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남자가 만약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진취적이고 추진력 있고 뭔가 박력 있고 그러면 여자를 확 휘어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면 여자가 힘들어. 딸 힘들 수 있어. 그래서 착한 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 드리는 거야. 그래. 그래야지 그분이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앞으로 가기가 편안해요. 그 둘이는 그냥 계속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자는 착하고 좋아 다. 네. 다 좋아. 근데 나중 가서 힘들 수 있으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예. 응? 근데 돈이 다는 아닌데 여자가 돈이 당장 없는 게 없어도 뭔가 추진하고 움직여 주면 좋은 거잖아. 남자가 리더해 주고. 그게 없어. 남자 여자가 바뀐 거지. 그러니까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 근데 딸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 많이. 그 대신 30살 넘을 때까지는 결혼만 시키지 마요. 아, 서른 넘을 때까지요. 응, 그것만 좀 피해서 움직여주면 괜찮고. 그리고 사모님은 위검사예요. 위하고 지금 자궁 쪽 관리 잘 하라는데. 그래요? 우리 처도 뭐 지난해죠. 1년 조금 넘은 1월 달에 했으니까 우리 유방암 수술하고 검사는 저기 인천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올해는 위하고 자궁 관리. 왜냐면 수술 때세 번은 올라가야 되거든. 두 번 올라갔어요. 이제 한 번이 남았어. 그래서 가슴 수술했고 자궁 적출했고. 그래서 자궁 안 좋은 거. 이게 호르몬도 자꾸 도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관리. 왜냐면 속병도 많았어. 가슴 앓이. 저 때문에 그렇겠죠? 드러내지는 않아요, 우리 처가. 안 드러낸다니까. 네, 여태까지 한 30년 살면서 그 화병이야. 한 30년 살면서 그 저한테 왜냐 소리를 한번안 해봤어요, 저 사람이. 네,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요. 제가 잘해주는 건 없어도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부처야, 부처. 사모님이. 근데 서로 어디 좀 의지하고 이런 데좀 믿었으면 좋겠어. 말년에 자식을 위해서 좀 빌어줬으면 좋겠어. 절에는 그냥 인천에 살다가 대천으로 오천으로 이사 온 지가 10년 좀 넘었거든요. 인천에서 살 때 다니던 절이 있어서 꾸준히 다니시고 그냥 매년 1년에 한 번씩 뭐 우리 딸아이 때문에 이제 일령등도 달고 좀 자주 좀 다녀. 자주 다니는 건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똑같잖아. 친구도 1년에 한번 만나는 거하고 달달이 만나는 거하고 친분감이 다르지. 그렇게 해서 조심하고 아빠는 그리고 4월에는 운전하시는 거 많이 조심하고. 4월이요? 4월달. 그리고 음력 6월에는 올해는 어디 가족끼리 여행 가지 말고. 그것만 좀잘 하시고 아빠는 몰라 새 길을 열려면 음력 5월이 4월이 돼야 뭔가 새 길이 열려. 대신 아빠는 1년 곱이 잘 넘겨야 되고 6개월 곱이 잘 넘겨야 돼. 6개월이 지나면 마음이 탁 돌아서 한번 하기 싫다. 제가 지금 이거 일하는 거 지금 하는 일 하기 싫어하거든. 2월이면 제 생일달인데. 몰라. 그때 조심하래. 근데 넘기고 넘겨야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뭘 하는 건 좋은데 끝이 아빠가 흐지부지 되니까 돈이 안 보이는 거야. 뭔가 하다가 저는 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포기를 쉽게 해요. 그러지 말라고. 끝은 봐야 될거 아니야? 뭐가 됐든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그러죠. 나는 무슨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막그 뇌리에 남아 아니, 있어. 그러면은 손님, 아빠 이 자식들하고도 약속을 해갖고 내가 10년을 내가 이제 다녀야 되겠다 생각하고 새끼를 몇개 살려야 되겠다. 안 먹여 살린 건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안 지키잖아. 네? 그잖아. 그런 것만 조금 잘 해놓으면 그래도 말년에 건강하고 돈덜 나가고
몰라. 집은 집 터는 조금 있으면 내년이 됐든지 옮겼으면 좋겠어. 팔라고 내놨어요, 지금. 지금 당장은 안 나가. 시골집인데 두 개거든요. 근데 이두 채가 나눠진 집이 있어? 번지가 붙어 있어요. 그치. 6번지, 831에 6번지, 이렇게. 같이 한 번에 팔 거야? 같이 팔면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게 올라가니까 그 따로 지금 둘 중에 하나 팔리면 안 팔린 집에서 살려고 그 마음 먹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둘 집에 사는 건 아니잖아. 사용은 하긴 하는데 상주하진 않는데? 하나는 안 살고 있죠. 비어 있죠. 비어 있고 이제 뭐 제사 지내 제사 모시고 할 때는 이제 그냥 밑에 집에 어머니가 같이 사시던 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에 짐들을 다 정리 안 했어? 돌아가신 부모님, 어머니 거를? 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했네요. 근데 아직도 남았다고 그러길래. 최근에 정월 보름이 어머니 기일이거든요. 첫 기일.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불 같은 거 이런 거또 쓰시던 거 남아 있어서 옷은 진작에 해드렸고 태웠죠. 영정 사진 남아있어, 그럼? 태웠어요. 태웠어? 49제 때. 49세 때? 신발장 같은 거 하고, 뭐가 남았는데, 아직. 신발도 저기 저 16일 날 음력으로 정월 16일 날 태웠고 태웠어. 신발이 욕실에 신발이 남아 있더라고요. 몰라, 아직. 뭐가 하나가 가보셔. 또 뭐가 그래요. 남았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싹 정리하고, 그 집을 먼저 팔았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아, 어머니가요? 그냥 미련 없이 가겠대. 그리고 둘째가 누구야, 둘째가? 제가 둘째예요. 그치? 네. 자꾸 밟힌대. 참, 우리 어머니 왜 그러시나 몰라. 잘 사는 모습 한 번만 봤으면 좋겠었대, 예전에. 자리드린 것도 없는데. 응? 그래도 잘해줬다는데? 아니요. 따뜻하게 머무셨어요. 더 못 모신 사람도 많았대. 내 어머니가, 어머니도 가슴앓이를 많이 했었거든, 옛날에. 좋은 소리 못 들을 소리 많이 들었었대, 살아생전에. 힘들게 살으셨죠. 37에 혼자 되셨으니까. 몰라. 그냥 양 어깨 피면서 좀 떳떳이 살았으면 좋겠대. 그리고 거기를 먼저 팔았으면 좋겠대. 아무래도 제가 봐도 그게 먼저 나갈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팔고. 누가 작자가 딱 들어서면 조금만 내려서 그냥 얼른 정리해버리세요. 그래야지 다 훌훌 털고 가신대. 그리고 원래 반지 있던 게 있었다는데. 반지요. 있었죠. 그거 어디 갔니, 자꾸. 처분했는데. 쳐주지, 그러잖아. 쳐주지. 끼우고 가시게. 아니, 철을 주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랬는지, 돌아가시기 한 1년 전부터 우리 처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항상 그러셨거든요. 하는 말이 그러잖아. 팔찌, 목걸이, 반지 다 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내거 마지막에 남은 게 있었대. 그거 주지, 그러잖아. 별건 아니었어도. 응, 그게 엄마한테 그게 마음에 미안한 짐? 그게 많았던 그러셨구나. 거지. 그리고 어머니는 한번 잘길좀 한번 닦아드려요. 왜냐면 마지막에 아프셔갖고. 아프셔도 아프다고도 안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병원도 안 가시고. 일부러 안 가, 돈 때문에. 피해주기 싫어서. 아니, 뭐 돈이 없으셨던 것도 아닌 것 아니, 같은데. 새끼들한테 짐 되기 싫고 패 되기 싫었어. 그러실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그 남은 현금은 어떻게 했냐 그래. 남은 돈이요. 빚 갚는 데 썼죠. 하여튼가. 빚 갚는 데 썼네요. 어려워서. 하여튼가 아빠는
딱 하나는 해야 돼. 엄마 키를 잘 한번 닦아드려. 그거는 아빠가 해줘야 돼. 그래야지 서로서로 편한 거예요. 그냥 진옥이라고 그래. 다 이승에 벌 벗고 저승에 벌 벗고 가서 좀 편하게 좀 사르시라고. 진옥이라는 게 전, 천도제. 그러니까 절에서 천도제하고 이 무당집 천도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딱 해서 깨끗하게 보내드렸으면 좋겠어. 근데 미련도 없고 자기는 몰라. 엄마는 살아생전에도 알뜰하게 살으셨어. 아이, 그럼요. 한 푼을 저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 맞습니다. 그래도 본인 오면 힘들다고 많이 도와줬대. 어떻게 많이 도와줬대, 본인은. 어머니를 제가? 아니, 어머니가 본인을. 아, 그렇죠. 저는 어머니한테 기대고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게 있는 거니까 가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야지 아빠가 앞길 갈때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길 왔을 수도 있어요. 편하게 두분 가시게 잘길 닦아드려요. 그게 마지막으로 아빠가 불효자식이 효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그것도 뭔가 여유가 생겨야 할 텐데 지금은 뭐 아주 꽉 없어. 막혔는데. 응?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저 밑에 집 팔리면 와. 그돈 갖다 또딴 데다 또다 쓰지 말고. 그럼 더 그지 돼. 아버지만 여태까지 아버지만 모셨지. 저희 응, 집은 아버지 그랬잖아. 막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있잖아요. 예. 네. 응? 본인도 마찬가지로 본인하고 자식 밥을 차려주면, 자식 밥만 차리고 내밥안 차려주면 자식이 밥을 못 먹어. 똑같은 거예요. 불편해서 어떻게 먹어? 부모님이 같이 있는데. 그런 걸 알아. 그게 절차야. 그 귀신 밥은 차려줘야지. 누가 차려줄 사람이 없는데.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밥한개 차려드려야 되는데. 매달 밥, 매일 차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날을 기다리는데.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욕심이겠죠, 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빠가. 응? 그런 걸 아시라고. 저기 큰집 장손이 안 지내도 저희가 모시면 나도 종갓집 막내야. 내가 이걸 왜 모시게? 나는 목사 꿈이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내 팔자야. 아빠 팔자인데 아빠가 안 위하는 거야. 그럼 내가 벌은 내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뒷심이 약하다는 게 그런 거야.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저 죄를 제갈에도 모셔야 돼. 잘 풀어주고 뭔가는 잘 해놨어야지 내가 뒷심이 좋았던 거야. 그런 게 없으니까 어때? 내가 지금 평생을 살면서 돈을 못 버는 거란 말이야. 사람은 인생에 세 번의 기회는 온다잖아. 한 번도 못 받았잖아,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끈기도 없고 뒷심도 약하고. 뒷심은 뭐가 자꾸 은기가 밀어줘야 돼, 나를. 그럼 내가 그 힘을 갖고 가는데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쳐버린 것 같아. 나가 떨어지는 그렇죠. 쉽게 포기하죠. 거야. 그런 걸까? 내 사주에 인간복, 내가 주변 인간복보다 조상복 있는 사람들은 조상한테 받들고 풀어내고 믿고. 그래서 그런 게 스님 사주야. 떠돌이 사주, 무당 사주. 다 무당 사주라고 무당되는 거 아니야. 그만큼 팔자가 세다는 거야. 팔자가 세면은 팔자를 풀어내야 되는데 못 풀어내니까 어때? 맨날 감기는 거야. 어디 하나 잘 믿으시고 내 여자 땅 팔리면 꼭잘 풀어드려요. 그건 엄마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돈 썼으니까, 부모 돈 썼으니까. 아셨죠?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 여자는 그걸 풀때 같이 풀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만 단독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내 부모고 내 할아버지까지는 잘 그러니까요. 풀어야지, 그래야지 편안한 거야. 그거를 같이 하는 거지. 엄마 목, 아빠 목, 할아버지 목,
어떻게 따로따로 해드려. 그렇죠. 그건 나중에 오셔. 아셨죠? 올해는 그렇게 하고, 원래 법적인 거는 아빠 생일 때 뭔가 좀 움직여줘야 돼. 그리고 내가 앞잡이는 쓰면 안 돼. 아. 그것만 명심해. 아, 뒤에서 지켜보고. 안 그러면 내가 당해. 독박 쓸 수 있으니까. 아. 그것만 잘 하셔요. 그게 5월. 예, 네, 4, 5월. 그게 어떤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잡힐 수 있어요. 아. 아셨죠? 예. 네.